시작할게요. 지나간 계절 그 사이로 새겨진 FM 청방직추 소녀시대의 친한 친구 소원. 2022년 여름 여러분의 화요일 밤을 책임질 DJ 막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DJ 융디입니다. 네, 저희 소녀시대가 오늘은 특별히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네, 게다가 친친소를 위해 굉장한 게스트분들이 오셨죠? 바로 네. 모셔볼게요. 소녀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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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시대입니다. 지금 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핵재미주 1위입니다. 바닷바다 빛나는 단입니다. 저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활력 수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꼬꼬메리더 태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명랑공주. 오늘 진짜 명랑하다, 명랑해.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막내 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매력소녀 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댄싱머신 효연이에요. 머신이 웃기지? 퀸 아니었어? 퀸 아니야? 이게요? 퀸이야? 댄싱퀸? 댄싱퀸인가?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댄싱퀸 효연이에요. 잘한다! 분들을 완전체로 모시다니 너무 영광이에요. 이렇게 다 같이 라디오를 찾아주신 게 얼마 만이죠? 7년 만이죠. 7년 만이다. 오랜만이다. 2015년. 와. 7년 만이네. 7년 만에 완전체로 이렇게 잘 보이는 라디오 잘 나왔네요. 7년 만에 AFKN이요? 이번에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예요. 네, 맞습니다. 소녀시대의 가장 친한 친구 바로 소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일명 소원이 말해봐. 우와, 좋아요. 네. 저희가 미리 소원분들에게 소녀시대와의 웃기거나 또는 감동적인 에피소드, 또 잊지 못할 목격담 등을 추억 사연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네, 감사하게도 국내를 넘어 해외 소원분들까지 정말 많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중 추리고 추린 사연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오나요? 사연부터 태연 씨가 읽어주세요. 아이디 JW55 태연 언니 덕분에 첫사랑 성공한 썰. 우와. 제가 초등학생 때 짝사랑하던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이나 고백했지만 매번 차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소녀시대 태연 언니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곧장 학교 근처 문방구에 달려가 태연 언니의 사진을 구입했죠. 사진을 또 같이 보내주셨던데. 사진을 줬나 봐. 당시 귀엽다. 일주일에 용돈 500원을 받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돈인 3,000원이었지만 큰맘 먹고 구매를 강행했습니다. 그렇게 언니의 사진을 사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고백했죠. 태연 언니 사진 줄게. 나랑 사귀자. 귀여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잔디밭에 누워 태연 언니의 사진을 보고 고민하던 그 아이는 결심이 섰는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사귀자! 오. 드디어 내 고백을 받아줬구나. 오. 4년을 짝사랑했던 제 첫사랑이 태연 언니 덕분에 이루어졌어요. 포토카드 덕분에. 그때는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태연 언니를 사랑하게 된 게. 언니를 사랑하면 사랑도 오는구나. 어렵게 사귀게 되었지만 일주일 뒤 그 아이는 벌써. 저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왜냐면 포토카드를 하나 더 안 줘서 그래. 거의 뭐 수치듯 안녕이네. 매주 하나씩 줬으면 그치. 그럼 오래 지속됐지, 그치. 태연 언니를 시작으로 사랑하게 된 그리고 응원하게 된 소녀시대 언니들 사랑해요. 소녀시대 완전체에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사랑해요. 그러면 남자친구랑은 어쨌든 헤어진 거죠? 그렇다는 소리죠. 근데 새로운 사람이 왔다는 거. 네. 만난 거죠.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찾아왔대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훈훈하네요. 자, 다음 티파니 씨 소개해 주세요. 네. 아이디 THT1070805 예비신부 소원의 웨딩 로망 도장 깨기. 여고생 소원은 15년이 흘러 어느새 30대 직장인 소원이 되었고 좋은 짝꿍을 만나 결혼해 유부 소원이 되었습니다. 유부 소원. 뭐 세상에. 저에겐 결혼식에 덕심을 녹여내는 것이 오랜 웨딩 로망이었어요. 현실과 타협이 가능한 선에서 제가 실행한 것은 1번
청첩장 문구에 지금 앞으로도 영원히 넣고 2번 축가는 소시곡으로 하기 3번 이응샵에서 메이크업 받기 같은 선배가 다녔던 샵 네. 평소에 이응샵의 소시 메이크업을 좋아했었는데 우와. 마침 소시를 담당해주시는 실장님께 원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촬영과 결혼식 모두 즐겁게 행복하게 잘 마쳤습니다. 우와. 와. 야, 우리도 나 알아, 나 이름도 알아. 다영아 축하해. 우리도 다영이 나도 아는데? 근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고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함께했는데 이렇게 되게 의미 있다. 찐팬, 찐팬. 남편분도 그거를 다 받아들여 주신 게 참 감사하다, 그치? 고맙습니다. 다영아 늦었지만 결혼 축하해. 결혼 축하해. 행복하게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소원 사연 이어서 들어볼게요. 자 효연 씨 아이디는 푸시 S 씨예요. 나의 소녀시대 제목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1살이 된 소원입니다. 하루는 효연 누나의 생일 기념 봉사활동이 있었습니다. 에코백을 만들어서 재능 기부를 하는 행사였는데 제가 만든 에코백을 너무 이쁘다면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어머. 당시 디자인과를 재학 중이던 저는 그 말을 계속 생각하면서 여러 자격증을 딸 수 있었습니다. 우와. 근데 효연이 그 에코백 디자인은 기억나? 디자인은 기억나? 기억나?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고 왜 저렇게 나 요즘 김효연이 제일 웃겨. 나도. 사진은 제가 찍은 응원봉이에요. 서현 누나, 효연 누나 인스타에도 올라갔어요. 아 이거 이분 찍으셨구나. 아 이분 찍었구나. 알죠? 알아요. 지금은 대학교 때문에 예전만큼 누나들을 보러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나의 10대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함께해요. 우리 단체방에 이 사진 많이 너무 예뻐서. 올려가지고. 아 진짜. 진짜 예쁘다. 잘 찍었다.